기어잡고, 기어잡고, 저 맡기세요. 땡겨줘.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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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원식이 잘한다 어쩌죠 어쩌죠 잘한다 오세대 잘한다 장난이다 진짜 토야 토토 뭐야 무슨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강남 먹고 힘내야겠네. 나 20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어? 나 10분밖에 했는데도 힘들어. 나 30분 안 됐어? 안 됐어. 아직. 아까 난이가 림보는데 아리랑을 안 불렀어. 거자. 그 아리랑 중에 림보는 아리랑 뭐 이런 애 있거든. 알아? 어? 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소리꾼 김나리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니야. 아, 나니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자 어렵지? 어 잠깐만 의자가 아 오늘 세 개뿐이네 의자가 자 아이고 아이고 나리 씨 자리 너무 이쁘죠? 제가 아까 무릎표 했었죠? 30분 플러스 저도 야 나리 좀 못 보겠다 아이고 어머니 서서 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니 말씀드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머님과 그다음에 형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머님하고 이제 형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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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 우와 There can't be much to do But now they have blue ones too We don't care what they look like We'll eat them anyway They can fit on our plate 아니 근데 감자 관련된 맛있는 네. 음식들도 보이고 다른 종류의 음식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예. 원주를 대표하는 예. 음식 추어탕 예. 아 원주 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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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지 추어탕 엄청 유명하지 추어탕이 두 군데가 유명하잖아요 원주하고 남원 강원도 원주 맛집인 거야? 관찰사 옹심이 어? 관찰사요? 네. 옹심이 네. 원주에 그 강원도 가명이 있었대요. 가명? 이제 관찰사를 내려보내잖아. 예. 근데 워낙 이제 먹고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감자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야. 그때. 근데 그 감자를 가지고 만든 옹심이라 그래가지고 그 관찰사분이 감자를 가져오셔서 관찰사 옹심이라고 하네. 웬일이야? 그리고 이건 뽕잎밥. 뽕잎밥. 우와. 뽕잎이야? 진짜 뽕 확실히 좋다. 뽕잎이. 그리고 복숭아 불고기 하고 아 그거? 네. 원주가 복숭아가 그렇게 유명해요 아 여기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이 복숭아 불고기는 제가 지금 그럼 볶으면 되는 건가요? 네? 오 얼마나 하면 될까? 그것도 제가 구워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저 뭐야? 채쳐 있는 거 뭐야 나니 쪽에? 부쳐 먹어라! 아 뜨끈하게 얘? 그 밑에 앙금을 골고루 주세요. 와. 밑에 하얗게 하나 앉은 앙금을 골고루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앙금이 떠서 그래요. 지금 마음에 앙금이 있어요. 네, 어머니. 감자를 캐가지고 그냥 바로 냄새를 맡아보는데 이 향이 나더라고. 그때도? 야, 이거 뭐 궁금하네. 어떻게?
이 때문에 안 돼. 어? 아, 근데 너무 이쁘게 먹는 것 같아. 아유. 달짐이 나.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 옹심이도 한번 옹심. 아, 옹심이 한번 네. 먹어봅시다. 어. 나는 이 감자 옹심을 들어보긴 했는데 먹어보지 못했어요. 감자 완자, 감자 완자. 아, 그래? 와, 관찰사 좋은 거 드셨네. 어? 오, 오, 오. 네. 식감 장난 아니죠? 완전 쫀득해. 응. 나비한테 너무 미안한데 좀. 미안한 것 중에 너무 다 먹는다, 형. 맛있네. 어? 너무 고소해. 나니야, 응. 그렇게 맛있는 감자로 하는데 기분이 안 나니? 오! 아, 그래. 그러게. 신나니. 나니 씨 화난 거 아니죠? 아, 저 전혀 안 났어요. 너가 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아프지? 화내면은 네. 할 거 못 하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네.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렇게 이렇게 고기 하나씩 굽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야. 불고기는 너부너부 썰어가지고 굽는다고 그래서 너비아니가 원형이에요. 너비아니. 감자밭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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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늘 너무 약간 미안하긴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콩밭. 복숭아 불고기 이거 구워드렸잖아요. 네. 한번 다 잡숴보세요. 향이 은은하게 복숭아 향이 돈다고 하더라고. 어, 난 처음 먹어봐. 내가 먹자면 복숭아 불고기가 다른데? 내가 맛 우와! 지금 장사하시죠? 이번에 장사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죽어! 불고기가 상큼해! 상큼해, 그치? 우리나라 아재불고기가 탄생했어요. 오. 저는 요 뽕잎밥을 한번 먹어볼까 하거든요. 뽕잎밥? 어, 뽕잎밥. 요 간장 있잖아요. 네. 요 간장을 갖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먹어도 구수해. 진짜로? 딱 이렇게. 아니 시래기 밥이랑 맛 비슷할까? 어 시래기 밥보다 신선해. 진짜로? 달라. 향이 향이 무슨 찻잎 같아. 진짜? 어. 와 근데 고소해. 뽕도 하세요.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원주에 또 유명한 우리 추어탕 먹어봐야죠. 어, 그러니까 또 I want you. 아 와 고소하다. 뽕잎밥에다가 추어탕을 이렇게 쫙 하고 말아서 배운다. 이렇게 응? 이야. 얼른 감자 주셔야지. 이게 그 유명 뽕추? 만족이죠. 뽕추 뽕추. 아 시간. 맛있어. 와. 와 정말 우리 오빠들 먹기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네. 대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네. 모르는? 아니 저희 아버님 네. 이 감자 농사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가 사실 전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운수업 화물차를 해서. 어, 예, 예. 어머머머머머. 아. 그러면 혹시 어. 어머님께서 좀 감자 농사를 지으셨었나요? 사후예요. 어? 어머. 어머. 장모님이시라고? 아니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닮으셔가지고. 같이 산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우와. 그러면 아들이네. 뭐. 아들이 아들 진짜. 진짜 아들이시겠네요. 어머니. 큰아들이에요. 와. 큰아들. 오 듣기 좋다. 근데 어떻게 사위분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사시게 된 거예요? 맞아. 네. 우리 집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네. 1년 반을 내가 혼자 살았어요. 아. 그랬더니 들어와서 나 혼자 있는 걸 보고 안쓰럽다고 저 색시 보고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사위가 먼저 야. 어머니 모시고 살자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이해 많이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해 많이 해주시니까 그거예요. 이해 많이 해주세요. 아. 어떤 점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뭐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해. 정말 보기 드문 네. 예 정말 사위 그럼 맞아 님의 관계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는 하시지만 혹시 그러면은 평소에 대화하시면서 속마음이나 뭐 이런 애정 표현 이런 것도 하시나요? 아 그 전 애정 표현 잘 못해 그런 거 못 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뭐를, 보시고 뭐를 그동안 준비했어. 어머님께 하고 싶었던 속마음 속마음에 아, 있는 얘기 어머님 네. 이러시죠 어머니 그냥 건강하게 오래 같이 있자고요. 이게 리얼이야. 아 어, 맞아 맞아. 사우 고마워 여태까지 살아와서 줘서 고마워. 고마워요. 아 너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나도 이거 어머니. 아니 제가 진짜 두 분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 감자가 배만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오, 네. 네. 그럼 강원도 원주 감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활짝 끝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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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혹시 네. 네. 복숭아 마스코트 아니세요? 맞아. 네, 맞아요. 맞죠? 네. 우리 어머니 복숭아 같으죠? 복숭아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피부도 좋고. 그러니까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우리는 이 복숭아를 지금 이제 한 50년 정도. 와, 50? 네. 그리고 그 이름도 흔한 김영희. 아~ 여기가 지역이 치악산 밑이잖아요. 네. 복숭아 농사 짓기가 딱 기후가 알맞은 곳이에요, 여기가. 온도도 좋고. 예. 네. 어머니, 어머니 혹시 이 카메라 보시고 저 따라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게요? 한 번만 해주세요.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게요? 어, 아니 왜냐면은 선생님, 내가 진짜 네. 진짜 이혜정 선생님이랑 목소리 톤이 너무 떨어지신 그러니까. 거야. 잘 들어요. 그쵸 그쵸. 예. 잘해 잘해.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인터뷰한 지 10분째 되고 있는데 아버님 한마디도 못 하셨어 지금. 아버님 뭔가 이렇게 손 모으시고 지금. 자, 아버님 그러면. 진정이 아버님. 네. 네. 품종이 아름다운 밑자에다 붉은 홍자를 써가지고 미홍이라는 복숭아입니다, 이게. 딸 때 그냥 톡 따면 이제 막 상한다고 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따면 돼? 요거는 따르지 않고 좀 살짝 돌려서 몸에 물러가지고 네. 애기 다루듯이 따요. 애기 다루듯이. 네. 그러면은 저희 수학 어떻게 하는지 하나만 아버님 따서 이렇게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하나씩 네, 보여주세요. 네, 여기 네. 뒤에 바로 있으니까. 현아 아빠, 나 이거 좀 하나 줘봐. 먹여줘봐. 먹게. 쪄서 먹어야지. 쪄서 먹어야지. 아, 너무 달고 맛있어. 역시 애기로 키운 복숭아가 짱이고 맛있어. 아, 너무 달아. 아니, 이혜정 선생님. 야.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눈이 뚝뚝 떨어지네. 아, 우리 왔다 울고 가. 야, 대박. 그럼 어머니 저희 한번 빨리 수확해 볼게요. 네, 네, 열심히 수확하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맛보여주세요. 이따가 빨간 거는 거는 지금 감자 다 익은 거예요. 끝으로 달려 있는 거. 야, 이런 거는 야,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와, 이렇게 해서 톡 뜨면 와. 어머 얘 봐봐 진짜 예쁘다 얘. 제일 맛있는 복숭아 고른 방법. 크기, 크기는 얼마나? 조기도 있네, 조기도. 어? 복숭아? 조기도 있고, 조기도 있고. 세 다리 타고 올라가서 얼른 닦아요? 예. 조기, 조기. 어디? 이거. 저기서 강희 씨 까고. 아, 제, 제구나. 예. 예. 너구나. 우르르르, 우르르르 삼촌이야. 깜짝 놀라지 않게 해줄게. 오구 잘해, 오구 잘해, 어머니. 하나, 하나, 예, 아이고, 우리. 예, 우리 손주 같아, 예. 애기 다루듯이. 예. 아, 이쁘다. 아, 너무 예뻐. 어, 향 너무 맛있어. 저렇게 하나 따면서 저렇게 소란스러워. 빨리빨리 좀 따지. 야, 그 오빠 그림 살리고 있잖아. 무슨 그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푸른 초원 위에 또로또로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하! 아니 어머님이 텐션이 너무 좋으셔. 이거 어떻게 아주 노래라면 뭐 어머니 흥이 대단하시네요. 노래방에 가면 하루 종일 해.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나 남을 안 줘. 나 마이크를 남을 안 줘. 안에 뭔가 많으신 거야.
터지는 복숭아처럼 막을 수 없는 마지막 복숭아 연정. 잠깐만 아버님, 제가 지금 따면서 처음으로 제가 딱 만지자마자 말캉한 복숭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복숭아는 네가 먹어야 돼. 바로 껍질을 까서 먹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잡숴보세요. 이거 과즙이 얼마나 빵빵 터질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와, 50원 이거. 해받은 쪽이라서. 저도. 저도 먹었어. 나 이제 목 안 말라. 눈 떠진 거 봐. 우와. 대박. 와. 대박. 아우. 와. 야, 나 먹는 거 꿀떡 넘어간다. 꿀떡 넘어갔어. 이게 지금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냐면요. 쭉쭉 빨아 그냥. 와. 훅구나, 훅. 와. 지금 뭐 먹고 있는데?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 하나 지금 둘이? 뭐 하는 거 지금? 너네도 말랑한 거 먹어볼래? 너네도 말랑한 거 먹어볼래? 먹어보고 싶지? 뭘 안 먹어 우리가? 응. 진짜로? 오~ 대박 대박. 저 향 한 번만 맡아볼게요. 나도. 향 한 번만 맡아볼게요. 향이요? 자 향. 아니야 향 맡았는데. 야 이 기질이야 너. 야,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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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고기는 베어내고. 오. 오빠 진짜 과즙 장난 아니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과즙 떨어지는 거 봐. 와, 와. 맹구야? 와. 복숭아. 아랑곳도 안 해. 아랑곳도 안 하고 먹고 있어. 와. 와, 복숭아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치? 잘 들으시니 좋네. 나 광명 오빠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요. 진짜 맛있죠? 활동학상 부동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이건 이거 내리고 이거 내리고 강명님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힘들었던 게 정말 눈 녹듯이 싸가지는 그 정도야? 너무 행복해요.